번째 동화 공개할게요. 뭡니까? 런닝전 제2부 해님 달님 등장인물 오빠 동생 그리고 호랑이. 너 뭐야? 동생. 뭐야? 동생이야? 달림이야? 네, 네, 동생. 아, 동생이 여자. 여자구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탕가놀이 걸리고 싶다. 여기 형님이네. 저는 그냥 오빠입니다, 오빠. 어? 아, 오빠라고? 아, 오빠, 아무것도 없네. 아, 네. 그냥 나가면 돼. 나, 어휴, 호랑이다. 나 호랑이다. 랑이 호랑이. 그냥 오빠구나. 오빠. 아, 나 진짜. 야, 나와. 야, 나와. 왜? 나와. 왜? 너 지금 내 오빠인 거 몰라? 너 뭐, 너 아니, 그, 동생 아니야? 나와. 아, 내 자리에요. 나와. 진짜 현실 오빠다. 현실 오빠. 너 현실 오빠다. 아, 나와. 진짜 오빠. 아, 오빠. 나와. 아, 왜 그러는 거야? 나와. 일단 나오고 얘기해. 야, 동생이 빈티 하는구나. 나와. 아, 오빠 뭐. 나와. 아, 취직한데. 나와. 아, 현실 오빠. 아, 왜 이 자리에? 나와. 이 오빠한테 이러는구나. 아, 저 오빠 진짜 씨. 호랑이라고? 아, 늦게까지 결혼 못 하더니 나한테 화풀이하고 난리야. 씨. 이러다가 여동생들한테 한번 된통 당하지. 아, 오빠들이. 아, 오빠들. 오빠가 왜 그래? 아스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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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스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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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호랑이야? 호랑이 어떻게 할 거야? 어. 진짜 호랑이가 아닌데. 지호 왜 그랬어? 아이스케키? 이거 여, 아니 여자들 여자들 원래 치마 입어. 아, 너 원래 이 돈이 아니었잖아. 언니 무슨 이상한 인종 나 갑자기. 주유야, 아니, 근데 아니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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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가 때 봤어? 아니 근데 뭐가 걸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차라리 얘는 뭐 이러지는 않잖아. 아니야 얘 달라졌어. 아, 어려운데. 자, 이번 미션은 제작진이 제시하는 글자를 듣고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저는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쪽부터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적으셔야 돼요. 한 글자 주면? 글자를? 오. 아. 아, 그거 못하나? 그걸 못해? 각자 그냥 자기 위치에 아, 때려 맞춰서? 네, 때려 맞춰서죠. 내 앞사람이 뭘 쓸지 모르니까. 야, 그냥 아니면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지금 바로 넘겨버리자. 그래, 송지호 그냥 바로 넘기자. 오빠 또 걸린 거 아니죠, 이번에? 뭐라고? 아니지. 왜 지금? 갑자기요? 힌트를 없애. 아, 근데 이거 알고 싶다. 이거 재밌을 거 같아. 야, 너 또 맡은 거 아니야? 갑자기? 확률을 떨어뜨리려고. 누군데, 형, 누구? 형은 모르겠어. 이상해. 아니, 두 번 연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 있어. 확률적으로 낫지. 왜냐면 내가 소민이하고 두 개 남은 것 중에 하나 뽑았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초반에 하자 그래? 왜냐면 이게 이번엔 좀 힌트를 얻어서 잡는 게 낫잖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자, 화이트보드랑 가림판 들어올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가 힌트를 다 받아보자고. 그래. 근데 이건 센스도 중요한데.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큰 거 느낌적으로 그거 좀 써야지. 재석이 형 왜 가운데 앉았어요? 재석이 형 왜 가운데 앉았어요? 야, 재석이. 애매하게. 예? 어디 앉으려고요? 야, 형사 아니, 네가 그럼 자리 배치해 봐 뭐. 아니, 가운데가 여기 애매해서 틀리기 좋은 자리거든요, 아니, 사실. 아, 그거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앉으라고요? 예? 어디요? 아니, 전반적으로 좀 이런 좀 오렌지를 좀 해요. 자기 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알았어. 틀려도 욕 안 먹는 자리야, 이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좀 약간 전반적으로 이걸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충, 알죠? 대충 지금 게임에 가려고. 대해서 전혀 아니, 분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만 서 있는 거 그냥 앉아서 룰이나 제대로 아냐? 잠깐만요. 룰 제대로 아냐?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이번 왜, 게임에? 왜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 가. 그러면 쭉 어레인지를 하셔야죠, 쭉. 아, 오케이, 알았어. 설마 또 오빠는 아니겠죠, 재석 오빠? 아니, 두 번 연속 가능해. 아니야, 자, 마지막을 재석이 가. 내가 갈게.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제일 연상되는 거. 엄청 큰 거 써. 오케이. 절대 오디오 힌트 안 되고 제 첫 글자 말씀드릴게요. 뻔한 걸로 갑니다, 뻔한 거. 제일 큰 거. 그리고 나 탕가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라운드, G로 시작하는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나열해 주세요. 아, 예, 큰 거예요. 첫 번째는 G. 자, 오디오 힌트 안 돼요. G 제일 큰 거. G. 와. 이틀 C.
했어요. 야, 첫 번째 건 무조건 그거 써야 된다. 썼다고? 그럼. 그지, 그거 썼지?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엄청 큰 거. 야, 너 그거? 그건... 얼마큼 커? 안 돼, 안 돼. 아이씨. 자, 안 돼요. 생각 못 하냐? 오! 지루치 하는 거. 아, 다 같이 써요. 네, 네, 지금 하셔, 지금 하셔야죠. 아, 이거, 아, 한 명씩 쓰면 잘 빨리 쓰세요. 아, 잠깐만. 그러면 헷갈리잖아. 자, 오! 4! 아니야. 3! 오빠 이름 써요, 오빠 이름. 2! 1! 자, 하 씨부터 말로 발표해 주세요. 아, 자, 하! 지구! 지구! 그렇지. 네. 김용구 씨. 지리산! 오케이! 오, 잘했다. 자, 홍지효 씨. 지석지! 어머! 자, 어머나! 야, 거 지... 지석지! 어머! 자, 어머나! 야, 거 지석지! 야! 자, 지석지 씨. 지리산에서 지석지로 오면 지하철! 땡! 아니, 지하철! 어머, 지하철! 땡! 아니, 지하철! 어머, 지효야! 자, 지효야! 지효야! 야, 아, 송지효 이상하다! 아, 나 지... 야! 자, 여러분, 그리고 세찬이에서 지렁이는 어쩝니까? 형, 지렁이 낼 아니, 거지! 야, 아, 지렁이... 이 형은 더 작은 걸로 가야지. 야, 지효야, 너 이상한 게 지석진... 야, 봐봐봐, 지렁이... 자, 지렁이 전에, 아니, 지렁 전에는... 아니, 지하철은 너무 크잖아. 아니, 아니, 근데 지하철 정도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제가 지리산을 했잖아요. 지리산, 아니, 지리산. 야, 어. 중간에도 어떻게 지하철이 괜찮아. 아니, 왜냐면 그렇지. 봐봐요, 지리산 정도면... 지리산 정도면 뭐야. 지리산 거, 지리산 거. 지하철 나쁘지 않아. 그럼 아니, 오빠, 지효가... 오빠랑 나랑 바꾸자. 그래, 바꿔봐. 지석진은 너무... 지석진은 세 번째, 지석진은 이상해. 재석이 형 첫 번째로 올래? 오케이. 오케이, 재석이 첫 번째로 와. 야,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 여기 중간이 진짜 지효는 지효 차례 맨 끝으로 와라. 그래, 알았어. 맨 끝? 지효나? 아니, 세찬이랑 바꿔. 지효 아닌 거 같은데? 세찬이가 맨 끝. 아, 근데 누가 맨 끝이야, 누가 의심되냐? 아... 나는 진짜 아니야, 근데. 석진이 형인 거 같은데, 난. 석진이 형인 거 같은데, 난. 갑자기 틀었어, 아, 지하철. 왜 갑자기 나야? 아. 석진이 형인 것 같아. 야, 석진이 형 같지 않아? 석진? 아니, 지하철은 내가 볼 때 좀 미저러블한데, 솔직히. 나는 뻔한 걸로 같아. 지하철? 아, 느낌상 석진이 형 같아. 지구잖아, 이게. 지구를 예상했다. 지구에다가. 내 첫, 처음에 무조건 두 글자 지구를 예상해서.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자,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다음 라운드 해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해봐요, 자, 해봅시다. 이거 또 때려 맞아. 야,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때려 맞아. 야,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석진이 형. 나 저런 말이 자기적인데?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저런 거. 아, 어? 맞아, 그런 거. 아니, 저 형이 그냥 성공해보자 하는데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이거 되게 자기적 아니야?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나야?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 형이. 석진이 형 가죠. 아니,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왜?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야, 나 한번 믿어볼래?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아, 일단 이거 해보자, 일단 해보자. 아, 진영이. 한 번 더.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해봐, 힌트 받고 하자고, 힌트 받고. 100%야, 100%. 이번 판 끝나고. 아니, 나 근데 진짜. 한마디가 딱 꽂혔어, 지금. 왜?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너, 아니, 너 나를 모르는 거니까 너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게임에서 스파이를 모는 그 사람들이 스파입니다. 아, 지석. 그거 알아. 아. 자, 다음 문제. 예, 예. 앞 글자. 우. 우? 우. 아, 나는 뭐 바로. 바로, 바로 나오지? 우. 우, 나 비슷한 크기 쓸게요. 잠깐만요. 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제일 쉽다, 어떻게 보면. 자, 우요. 오. 아, 잠깐만. 가운데가 어렵네. 이거, 이거 왜냐면 아, 약간 그게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잠깐만. 벌써 5만 원 채웠어요, 오빠, 참가놀이. 나 비슷한 건데. 5만 원. 야! 야! 아, 이걸로 해야겠다. 야, 범인 석진이 형이다. 왜요? 지금 자꾸 답 적는데 제일 오래 걸리잖아. 아니야. 왜겠어, 왜겠어? 왜 자꾸 나한테 오라. 너 이상한데? 오픈! 자, 됐다. 우주. 우주지, 우주. 야, 김정우 씨. 우루과이요. 우루과이. 예. 우루과이요. 우루과이. 예. 아, 씨. 나 우즈베키스탄. 자, 검색해볼게요. 야, 씨. 나 우즈베키스탄. 자, 어? 저 나라. 야, 씨. 아, 형 그렇게 나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있는데. 아이. 아니, 뭘로 가냐고, 그러면. 무조건 석진. 아니, 이상하잖아. 내가 무조건, 나라지. 아니, 무조건 석진이 형이라니까. 자, 우즈벡. 왜? 우즈벡이 왜? 우즈벡이. 아, 우루과이보다 커요. 석진이 형 올려. 올려. 왜? 너 일로 와. 나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진짜 아니야. 우리 성공했다. 범인 얘기할 때 세 번째가 나라일 수가 없어. 세 번째가 어려워,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 얘한테, 나한테 몰리당하지 마. 투표합시다, 투표. 내가 이미 얘기할 때 형이 원샷 받으려고 씨 웃더라고. 내가 그거 봤다니까. 그럼 맞아. 야, 그리고 다른 거보다 석진이 형이 우리 한번 맞춰보자. 이거 우리 방이 아니라. 아, 투표합시다. 여러분! 자, 석진이 형. 아까도 얘가 몰아가지고. 석진이 형이야. 아, 석진이 형이야. 석진이 오빠 이 말하는 거 어디서? 자, 들어. 나 믿어봐. 야, 투표합시다, 투표. 자, 여기 앉아. 투표하자고, 투표. 자, 앉아. 100%야, 100%. 맞아, 석진이 형이야. 자, 석진이 형 맞아. 오케이, 빨리 해자. 자, 추가됩니다, 여러분.
진실의 저가 우주잖아. 아니 우즈베키스탄 이상해. 자, 우주잖아. 그러면 나라 정도는 내가 가야지. 지석진 씨는 맞지. 런닝전 2부 해님 달림의 참가 놀이가 맞지. 맞아. 맞아. 참가 놀이가 맞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궁금을 봤다니까 난. 야 우리 맞춰보자 맞지? 어. 우리 맞춰보자. 우리 맞춰보자. 야 아, 내가 거기서 우리 맞춰보자 해서. 아, 담가놀이 한 번만 하자. 아씨 하나 둘. 아씨. 오? 우리 등장인물 동생을 동생이 척하는 담가놀이. 일단 아,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제일 연상되는 거. 지석진. 어머. 어머나. 야 송지효 이상하다. 아 나 좀. 야. 나는 진짜 아니야, 근데. 석진이 형인 것 같은데, 난. 나? 갑자기? 왜 갑자기 나야? 해봐요, 해봅시다. 이거 또 때려 맞아. 야,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석진이 형. 난 저런 말이 자기적인데?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저런 말. 어, 맞아, 그런 말. 아니, 저 형이에요. 아, 자, 그런데 27분 만에 검거하셔서 나머지 분들이 벌칙볼 추가되기 전에 검거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석진 씨만 벌칙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벌칙 확정입니다. 예. 잡았다, 여러. 예. 자, 벌칙 들어올게요. 자, 아까 여기서 딱 그냥 자, 우리 2부의 벌칙은 탐관놀이에게는 곤장이죠. 자, 이리 하야 석삼이를 잡아냈는데 얼써 우진의 비슷한 곤장 두 대입니다. 누구 맞을까? 곤장 두 대? 아, 내가 정합니까? 아니요. 나머지 분들이 정. 아, 저기... 호랑이가 때려요, 네. 호랑이. 얘만 빼줘요. 얘만 빼줘요. 얘랑 재석이 형이 때려야 웃기지. 얘랑 얘만 빼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이 한 대씩 때려.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야, 야. 한 대요! 한 대요! 아우! 저 허벅지! 아우! 저 허벅지! 너 허벅지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씨! 자, 두 대요! 그냥 이상했던 거네. 아스케이, 아스케이, 아스케이. 내가 잠깐 죽었어. 자, 이렇게 해서 2부 끝났고요. 오케이. 바로.